지금 보면 한 두 명? 근데 상태가 좀 이상하던데. 아, 요새 뭐 웨이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러게. 요즘 그 사랑의 큐피트처럼 이렇게 뭔가를 연결해줄 만한 낭만적인 그 젊은 애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배추 같은 사람입니다. 김치였을 때는 맛있고 신김치였을 때는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반장을 도맡아 해왔고 그리고 좋아하는 책은 총균세입니다. 저 혹시 그 면접? 아, 예. 아, 저도 면접이거든요. 파이팅.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아, 저 근데 바지 좋은 거 있어. 아, 쏘리. 아, 반가워가지고. 예. 아, 여기가 그렇게 빡세다던데. 아, 그래요? 혹시 예상 질문 같은 거 준비하셨나요? 뭐 그냥 진상 대응 그런 거? 오, 뭐야? 학원 다니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 먼저 가볼게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가 면접 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자, 왼쪽부터. 네. 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김치입니다. 김치? 뭐 어머니가 김치 공장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요. 네, 다음 질문 할게요. 자, 자기소개는 준비 다 돼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좋아하는 책 있어요?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요? 그 작가가 누구예요? 돈키호테? 에이, 그거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안 읽었네. 아니, 근데 지은이는 모르는데 역근이는 압니다. 김경식 씨. 뭐하는 새끼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3시부터 면접 시작이었는데 지금 시간? 아니, 괜찮아요. 앉으세요. 편하게. 오빠. 아이, 다 이유가 있겠지. 괜찮아. 아, 뭐 그럼 같이 이렇게 면접 진행할게요. 바쁘니까 3분 공통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 자, 저희 썸나이트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하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닙니다. 저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사랑을 이어주고 만남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풍. 저는 돈키호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 동기. 지은이는 모르고 여근이는 압니다. 김경식 씨. 앉으세요, 그냥. 자, 다음 여성분. 돈 벌려고요. 아이, 그래. 우리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 우리한텐. 예, 뭐 그 다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정리할게요. 저는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책 홍보하러 오셨어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다음 분. 네. 저는 배추일 때는 알을 품은 사람, 새김치일 때는 신선함을 주는 사람, 그리고 묵은지일 때는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캐릭터가 되고 싶습니다. 아, 좋네, 마인드. 나가.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마지막 분인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 많이 벌어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 기백 있네. 고생하셨어요, 고생. 아, 뭐 다 개성 있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아, 확실한 건 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밥 먹었냐? 사주시는 거예요? 아이씨, 반반씩. 더티페이. 더티요? 응, 더티. 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기소개는 준비 다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에이, 그거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사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진상 대응 그런 거? 아니 근데 지은이는 모르는데 옆근이는 압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